할렐루야. 우리 장로의신학대학교 제가 신대원 졸업한 지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설레임, 또 벅참,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직접 느낄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미션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특강을 잘한다고 알려진 분이 한 분 계세요. 현대, 삼성, 또 MBC, 대그룹 이런 지도자들을 향한 세미나, 또 특강, 또 TV에서 파랑새 특강이라고 해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단연 특강 강사로 1위 자리를 차지한 분이 가천대학교 송진구 교수입니다. 전에는 청주에 있는 주성대학교 전문대학교 교수였는데 현재는 가천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빅 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주제가 인생은 긍정의 크기만큼 이루어진다 라는 주제를 소주제를 붙였는데 그분이 성공한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정이라, 네 가지 정이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소개된 사람이 당시에 가수였던 비, 그리고 서울대학교 해양학부 교수인 이상묵 교수, 또 세계 등반가인 엄홍길이라는 등반가,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축구선수, 지금 같으면 다른 사람이 거론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박지성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네 사람을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해서 네 가지 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정, 수정, 열정,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을 붙잡고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항상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내가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자기의 잘못됨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인정을 하게 될 때 궤도를 바꾸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열정인데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학벌도 중요하지만 학벌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긍정의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그러나 제가 이 송진구 교수의 이 논리를 바라보면서 이 논리가 맞기는 맞지만 우리에게 가슴에 불이 열정이라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가슴에 열정이 있는 것은 비전이 보일 때 열정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과 비전을 여러분 가슴에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만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의 가슴에 불이 생기는 패션, 열정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 가슴이 뜨겁게 불타는 열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원 몇 명인가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저쪽은요? 네, 많이. 세계 실시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현재 80억 2,400만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80억이 이미 넘어섰는데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 지구상에 사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종교는 다를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가 다섯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원해서 내가 3번 스위치를 눌렀더니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 놓고 보니 대한민국 혹은 아프리카에 태어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80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종교를 초월해서 모두가 다 누군가가 보냈기에 보냄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특히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고 싶지만 직접 그 일을 본인이 이루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한 꼭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한 꼭지를 찾았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데려가려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5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길로 데리고 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느냐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의 107의 총의 주제 성구가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관계 있는 것을 확인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을 게으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의 레위기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는 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저는 또 한 꼭지를 찾았는데 예배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앞뒤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을 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비전이 보였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온 유대가 보였고 사마리아가 보였고 땅끝이 보였던 것입니다.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 신약의 꼭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벤젤리즘이라고 하는 전도에 제한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일그러져 있을 때 일그러진 부분을 방치하지 않고 일그러진 부분을 치유함으로 샬롬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까지를 포괄할 때 그것을 선교 미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샬롬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자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되돌아다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